안녕하세요. 지금 조금 남아셨지만 별로 안 계시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왔다가 이제 가셨습니다. 예, 지금 정말 안녕하세요. 나이 50, 허리 40, 게으르고 성격 까칠한 아줌마 이윤희 김입니다. 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7시 반이네요. 지금 10시까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2시간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감될 때까지요. 예. 두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 효중님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도호님, 예, 반갑습니다. 김효중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냥 제 할 바를 해요. 제가 막 자꾸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러나 부담스러워 하셔서 그래요. 뭐 그리고 막 그 왜 대표 팬밴드 이런 데 안 들어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냥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예. 이 밴드의 리더가 가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제가 가서 좀 부정선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캠프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뭡니까? 그 밴드라든지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커뮤니티에서도 별로 원하지를 않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다들 원하지를 않으셔서. 근데 또 내가 막 거기서 뭐 나를 왜 안 넣어주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해요. 그래서 그냥 니들은 뭐 그러고 나는 그러고 뭐 각자 할 일이 다르니까 놔두자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보면은 외직 답답했으면 그러셨겠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고, 민주당에 얘기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에서도 안 되고, 뭐 그 캠프에도 안 되고, 이렇게 후보님은 또 한두 명의 개인의 의견 가지고 부정선거를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하니까 답답해서 저한테 이제 뭐 제보를 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게 했느냐고. 간단하게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투표하면 되는 걸 가지고 주말에 촛불광장에서 하면 되는 걸 갖고 왜 그렇게 복잡해서 일을 만드느냐고. 그리고 저거가 하면 되지 그걸 왜 선관위에다가 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좀 위탁을 해가지고 공을 선관위는 민주당으로 던지고, 민주당은 그 후보들한테 던지고, 후보당 민주당, 민주당은 선관위, 이렇게 중앙선관위 여기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중간에 붕 떠버리고 책임 소재가 뭐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니까, 그것도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자꾸 되니까 좀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닌 사람 아닌 사람이고 저는 저대로 컨셉 잡고 그냥 나갑니다. 이게 뭐 저의 이것은 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또 저한테 왔는 것들은 또 의도적으로 그 뭐라 그러나 뭐 소문을 퍼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돌아다니는 소문 같은 경우를. 그러면은 저는 또 그거를 뭐 팩트 체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댓글을 다 얘기를 해 드릴 수도 없고요. 근데 너무 많은 게 자꾸 반복되면은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광주나 뭐 이런 전남 같은 호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울리고 끊겼다, 뭐 얘기하다가 한마디 하고 끊겼다, 뭐 이런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사람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는 좀 뭐 이거는 얘기할 가치가 있다 싶어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오늘 하는 거에는 홀수 번호가 짝수 번호는 그런 대로 하는데 홀수 번호가 그렇게 컴플레인이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컴플레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보를 하신 분도 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제보를 하신 분도. 오전에는 분명히 이제 그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왔다가 똑같은 시간대 전화했는 거 그것도 이렇게 캡처를 해 놓았고 오후에 전화했을 때는 그 뭐고 없는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 분도 계시고요. 뭐 그런 네 안녕하세요. 나이 50, 허리 40, 게으르고 성격 까칠한 아줌마 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지금 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요. 뭘부터 어떻게 이제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공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전화를 못 받으신 분은 일단 전화를 해야 됩니다. 자기 전화번호가요. 끝에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요. 예, 홀수를 담당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짝수를 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아, 잘 안 보이나요 이게? 아이고 화면이 이상하게 되었네요. 예,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예, 이렇습니다. 예. 그 홀수는 1666-4157, 짝수는 1522-1748. 이쪽으로 전화를, 혹시 전화가 안 오신 분들은요, 이쪽으로 전화를 크시면 됩니다. 예, 어서오세요, 한옥일님. 예, 이쪽으로 전화를 거셔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한 번 더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분명히 막 부정선거 할 건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얘들이 지금 평화롭게 축제를 할 때냐? 저것들이 지금 정신이 없지? 막 이렇게 지금 막 분노가 차오르잖아요. 막 나한테 전화와가지고는 지금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평화롭게 놀 때냐? 막 이러면서 이놈의 나라가 이러면서 막 전화를 막 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웃자라고. 내가 웃째 죽고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싶은데요. 일단 이 전화를 자기가 전화를 한번 했는 사람도 다시 전화를 하면 된대요. 이 번호로. 그런데 전화를 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짝수는 전화를 했으면은 이미 투표하신 분입니다 라고 나오면은 이게 투표가 다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는 거고요. 짝수를 전화했는데 만약에 내 표가 무효표가 되었다 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대요. 정상적으로 되면은 그것은 투표가 되는데 문제는 홀수입니다. 홀수는 전화하면은 명부에 없는 분이십니다. 이게 투표를 했는데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명부에 없는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홀수번 1666-4157이 홀수번이고요. 뒤에 7이 들어가는 게 홀수입니다. 1666에 63개, 1666에 4157이면은 이것은 그 홀수번이 하는 전화번호고요. 짝수번은 1522에 1748이면은 짝수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화해서 짝수번은 해서 뭐 이미 투표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오케이. 이제 내 거는 되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홀수번은 뭡니까? 이게 명부에 없다고 나오니까
이건 진짜 명부에 없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투표를 해서 명부에 없어졌는 건지 어떻게 됐는 건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메시지를 이상하게 해놓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홀수 짝수 나눌 이유가 뭐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투표가 그동안 이렇게 안 되었던 분들 있잖아요. 투표가 안 되었던 분들은 캠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그 뭡니까 이의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의 신청을 우리가 좀 더 뭐라 그러나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하고는 또 별개로 우리가 또 다른 이의 신청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못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의 신청이 뭐 날짜가 너무 촉박했다 아니면은 하는 줄을 몰랐다. 언제 뭐 현수막 한번 있는 거 봤느냐 아니면은 뭐 TV에서 공개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제 알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경선 신청 못했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이 또 유권자 모임에서 확 모아서 이제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혼자서 하기에는 힘이 좀 약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캠프 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이 힘을 좀 모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뭡니까 그 현장 투표 신청했는데 하루 전날 통보하고 평일 6시라서 투표를 못했다 이런 사람들도 또 모아서 한꺼번에 쫙 모아서 이제 투표를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그 양쪽에서는 그 여러 가지 뭐 유언비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민주당의 그런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게 나오는데요 제가 방금 이제 그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인터넷에 있는 내용은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게 되었느냐고 한번 물어보니까요 글쎄 뭐 인터넷에서는 그쪽 얘기는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유효서인지 무효서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선거자 등록으로 접속을 확인하셨고 그걸 제대로 하셨으면요 그거 다 유효표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따로 지금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거기 동의지 글에 나와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시스템을 저희는 마련을 안 해놨고 그런데 그 방중에서 43%의 무효표가 나왔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못 믿겠다는 말이잖아요. 방주가 어떤 소리 이거 무효표가 아니고 입권표가 그만큼 나왔다는 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대략 5번 더 나오는 것을 못 받을 정도로 그 사람들 뭐 박근혜 0% 나오는 걸로 폰에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서 누르는 사람들 43%나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했는 것을 제대로 했는데 이게 무효표가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만약에 여러 가지 신청이 있으면 4월 3일 일괄적으로 뭐 한다는 아, 네. 선생님께서 지금 궁금한 점 여쭤봐요. 제가 지금 잘 알았고요.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일정이나 참여 방법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선이 끝나고 나서 따로 민주당 선거 관리위원회에 따로 공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요. 저희가 또 따로 전달을 하고 이런 방법을 얻거든요. 아, 예.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왜냐하면 이걸 또 방송을 하려면 팩트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유효표 자기 표가 이제 유효표가 됐다, 무효표가 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적고고요. 예, 그렇게 확인할 수 없다 하나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게 대한 아무런 방법이 없고 대책도 없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딱 그런 논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이렇게 지금 경선 진행 중에는 전혀 그런 논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의를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이의를 신청하게 이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거죠. 이제 당 내부에서 이제 이런 계속 문의가 많이 나오다 보면요, 그런 회의가 있겠죠. 따로 인증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런 논의를 하시겠죠. 당 내부 차원에서. 이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내일 다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일 어떻게 되냐. 정선이 끝나고 이제 정선 끝날 때까지 이제 분양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네. 그 부분은 녹음해서 방송에 내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했는 부분이요. 예, 그 민주당에 전화해서 그 저 했는 물어봤는 겁니다. 민주당 전화번호 아십니까? 1577-7667. 1577-7667에서 전화를 해 보면은 되는데요. 그쪽에 있는 답변은 한 번도 논의가 돼 본 적이 없다. 뭐 부정선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한 번도 논의가 돼본 적이 없는데 일단 경선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해볼지 안 해볼지를 생각을 해보겠다. 요런 얘기죠, 그죠? 자, 그게 제가 지금 가장 지금 의심이 드는 부분, 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심이 드는 부분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너는 왜 선거를 그따위로 하느냐. 국민의당 봐라. 얼마나 심플하냐. 그냥 현장에 딱 그 신분증 가지고 가서 거기 위에서 신분증 딱 주고 그 뭐고 핸드폰 번호 자기 이름 주민번호 딱 적고 난 다음에 사인 딱 하고 그 옆에서 투표 딱 하고 이러면은 무효표 여태까지 총 640표 나왔다는데 10만 표 이상씩 무효표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뭐 돈은 돈대로 쓰고 무슨 뭐 경선을 정부에 의뢰를 하고 그 지랄을 끌지 말고 간단하게 하면서 의뢰 안 하고 민주당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뭔 개수작이냐. 이런 이제 그 얘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이제 그 일단은 발표를 하는 거예요. 4월 3일 날 딱 발표를 해서 만약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신야 내 뭐고 부정선거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는 소설이죠. 소설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부정선거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시간을 최대한 끌 것 같아요. 예. 자, 해외 투표, 선거인단 투표를 왜 막았는지, 이거는 완전 부정선거입니다. 여기는 비엔나입니다. 예. 그렇게, 예. 이젠 안 끊기나. 제가요, 그게 핫스팟도 하고 무제한도 했는데, 제 번호에다가 무슨 전파 방해를 했는지, 제가 핫스팟만 하면 끊겨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려면 항상 공공 와이파이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도 좀 끊기죠. 그래서 항상 공공 와이파이 찾아서 못 끊게 이렇게 가서 방송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자꾸 중간에 끊으면 제가 헷갈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발표를 해요. 만약에 문재인 뭐 60%, 뭐 이재명 30%, 뭐 그 다음에 안희정 10% 이렇게 이제 딱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땅땅땅 끝났습니다가 아니고 다 해버리면 뒤집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광주 43% 무효표, 뭐, 낫또라, 뭐, 부산은, 뭐, 서울은 이렇게 해서 막,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개돼지들이 너무 시끄러울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의 신청을 두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의 신청을 막 받고, 뭐, 얘기하고, 토의하고, 이런 시간을 끼 끄는 거예요. 5월 7일 대기 한 2주 전까지 쭉 끌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 되면은 다른 당은 전부 다 이렇게 경선 후보들이 다 뭐 안철수 되고 뭐 유승민이 되고 그 다음에 홍준표 되고 다 됐잖아. 이 때문에 우리 후보 토론도 못한다 이러면서 막 민주당을 압박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또 달림을 좋아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이 뭐 아 좀 뭐 받아들여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매스컴 같은 데서 여론을 만들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뭐 나중에 이미 됐으면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증은 나중에 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때 돼가지고 뭐 ARS 뭐 로그인 기록해갖고 아니다 이렇게 해도 이미 뭐 투표가 결정되고 하면은 내일이죠. 4월 3일 날 그렇게 결정되면은 ARS 부정이 발표되어도 우리는 얼마나 뭐 정거 갖다 얼굴에 갖다 디밀어도 끝까지 계기는 박근혜도 봤기 때문에 ARS를 솔직히 좀 못 믿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아무런 논의가 안 되고 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서 회의를 해보고 그 다음 토의를 해보겠다. 만나서 회의를 해보고 토의를 해보겠다고 지금까지 이제 한 몇 번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TV 토론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막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해보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기로 했다는데 딸랑 인터넷 토론 한 번 더. 사기죠. 이렇게 민주당 홈피가 마비될 정도로 이런 막 불만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무마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걸 무마시키는 게 민주당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캠프라든지 이재명이 나와서 마음에 안 들지만은 받아들였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 이제 뭐 TV 토론 한 번으로 받아들였는가 보다. 알고 보니까 인터넷 토론 한 번이고 그건 받아들인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막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때 그것을 이제 그 민주당이나 그 다음에 황교안의 그 중앙선거위원회 대고 막 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유니김이나 이런 데다가 굉장히 막 이제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의를 제기해서 인터넷 토론 한 번을 더 하기로 해서 무마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는? 했는데 뭔가 찝찝하게, 그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 광주 43%의 그 무효표가 기권표 플러스 멋지고 무효표가 나왔는 것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때 그 앞쪽에서 했는 얘기는요, 뭐였습니까? 이거는 한두 명의 이의 제기로는 부정선거를 말할 수가 없다. 이건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없다. 한두 명의 이의 제기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를 하거나 하는 사람은 제가 수상해. 왜 저러나. 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지. 뭐 판을 얻겠다는 건가? 뭐 심지어는 프락치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서는 캠프나 이재명의 행동으로 봐서는 좀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저를 지지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아쉽지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그 뒤통수를 친 문재인이가 그랬죠. 국민 여러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당하면은 받아들여요. 정당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은 받아들이는데 도저히 이제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뭐 외지간해야 받아들이지 외지간하지 않으니까 못 받아들인다 이 말 아니겠어요? 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일단은 그런 점에서 이의 신청을 받고 와 해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요 너무 또 그 이재명이나 이재명 캠프 쪽에서 또다시 그 민주당이나 선관위에 중앙선관위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를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향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뭐, 이재명이 지지자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재검표를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 무효표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볼 것이고, 조사하는 방법은 이 정도 될 것이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이고, 우리 멤버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56%를 차지하는 그런 멤버들이 지금 전화 투표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었고 굉장히 수상한 일은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게 문의를 했는데 2차 경선을 했는 사람들은 전화가 안 온다.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왔었어요. 지금 했는 얘기로는 홀수번은 1666에 1666국에 4157 공이 없습니다. 앞에 그냥 번호만 1666에 4157 1666국에 4157을 누르면은 명부에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이러면은 아리까리하다. 내가 진짜로 명부에 없는지 투표를 해서 명부에 없는지. 짝수는 1522 1522에 1748 1522에 1748을 하면은 이미 투표를 완료하신 분입니다. 완료했다고 되는 것은 내 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재인을 찍었든 이재명을 찍었든 안희정을 찍었든 어쨌든 내 투표가 안전하게 했다는 얘기고 그 물론 안내 멘트만 가지고 알 수는 없죠. 그죠? 나중에 로그인 기록 갖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일단은 당신의 투표는 안전하게 뭐 이렇게 이미 투표하신 분이라는 내용을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은 일을 하면은 되고요. 이의를 신청하는 게 상당히 좀 아무도 안 알려지니까 이의를 신청하는 줄을 몰라요, 지금. 분명히 그 저는 이의를 신청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다 문자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200만 통, 문자 뭐 보내면 되죠. 쪽에서 만약에 기하가 무슨 일로 만약에 기하가 내 투표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은 홀수분은 몇 번, 짝수분은 몇 번으로 연락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하가 시간이 촉박해서 하루 전날 문자를 받았어. 또는 문자를 받지 않았어. 또는 나는 분명히 현장 투표를 신청했는데 ARS라고 되어서 현장 투표를 못 하고 왔다. 아니면은 ARS라고 신청을 했는데 나는 현장 투표가 되어가지고 ARS를 못했다. 이런 분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뭐 요럴 경우에는 그 양식, 조를 경우에는 양식에서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전체적으로 메일을 문자를 발송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 투표 못했는 사람은 약속한 대로 주말에 4월 8일에 주말에 광화문에서 현장 투표를 8시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약속했는 대로 지키면 되는 거고 안 지키면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강제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니들이 이걸 받아들여라 이러면서 선거 뭐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촛불 돌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사태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하나도 논의를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진짜 이렇게 시간을 쭉 한 2주 정도 끌다가 대통령 선거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여론 만들어갖고 막 밀어가지고는 일단 땅땅땅 하고 난 다음에 뭐 결론 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너가 증명을 해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 이의 신청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어찌고 저찌고 지금부터 논의해보자 그래서 한 2주 끌다가 밀려가지고는 대통령 선거 혼자 돼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개박살나고 저는 그 국정원이라든지 그쪽에서 문재인을 미는 이유가 문재인을 당선시키려고 민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문재인을 밀어서 문재인이 당선이 되든 당선이 안 되든 문재인이 되면은 자기들은 면죄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세월호 문재인 연관되어 있어. 그 다음에 부정선거 문재인 연관되어 있어. 그 다음에 모든 중요한 현안 FX 사업, 사드, 뭐 한중 FTA, 한민 FTA 전부 다 문재인이 다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적폐야. 그래서 사람들은 60%의 사람들은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을 밀어야 된다. 40%의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아리까리한 사람 이렇게 해서 막 싸워서 문재인이 되면은 면죄부를 받는 거죠.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면 향후 50년간 보수라고 불리는 그 기득권 이익단체는 말살이 되고 이제 역사 속에 없어져야 되는데 걔들한테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거죠.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문재인이 떨어져도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너가 더 잘못했네, 야당이 더 잘못했네, 우리가 너희보다는 더 깨끗하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남경필이나 뭐 유승민이 이런 애들이 또 그 본선 지금은 이렇게 잠잠하게 했는데요. 걔들이 이제 나오면은 뭐 치고 나가겠죠. 그렇게 저는 걔들을 여당 야당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막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한쪽이 뭐 세월호가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네가 세월호에 돈을 뭐 줬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전부 뭐 소송하겠다. 유언비어 6% 소송하겠다. 그러면 또 뭐 홍준표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는 것 같다. 세월호 관련 회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월호의 세모라고 해서 그게 말이 뭐 관련 회사라는 말을 빼먹는 것이 그 내 잘못이다. 그 요렇게 하는 것은 뒤에서 얘기하고 잘못했다면 확 이제 해서 세월호 관련 없는 척 하는데 나중에 또 본선 나오면 달라지겠죠. 걔들이. 어쨌든 걔들이 기사회생을 할 확률도 높고요.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이 좋은 날씨에 봄날에 지금 축제를 즐기면서 예 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아 보이고 그 중에서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분들도 그다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좀 문제이긴 하죠. 예.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뭐 많이 했습니다. 자, 거기, 민주당 쪽에서의 얘기랑 또 이쪽에서의 얘기당을 이제 전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척돔, 서울 고척돔, 예. 이재명으로 고척돔 10월 4월 3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 민주당 이쪽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서울 고척돔 예. 뭐 구일역 2번 출구 12시에 만나요. 드레스 코트는 오렌지 상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특별히 예약할 거 없이 가면은 되는데 그 앞에서 오렌지색 티를 판다고 합니다. 7,000원에 판다고 하고요. 제가 들어갈 정도의 그 3X 라지, XXX 라지도 판다고 합니다. 허리 40인치가, 센치가 아니고 허리 40인치가 하려고 그러면 꽤 크겠죠, 그죠? 그런 것도 판다고 하니까 뭐 그건 별 상관없이 가서 하나 사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오렌지색을 이제 입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뭐 좀 편하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정말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하는 것, 투표 안 되는 분들 이의신청 접수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02-2070-8272 예, 이쪽으로 투표 안 되는 분들, 투표 안 되시는 분들 02-2070-8272로 연락을 해보십시오. 여기 이의신청도 하고 이의신청 접수 정리랍니다. 자기가 투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헷갈리는 사람 자 전화해 보십시오.
내게 투표가 잘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홀수번호는 잘 모르겠고, 명단이 없습니다. 짝수변은 이미 투표하였습니다. 이름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공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최상천 교수님 아시죠? 그죠? 최상천 교수님이, 최상천 교수님이 오늘 2일 날 5시 여의도에 캠프에 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최상천 교수님 아시죠? 그죠? 최상천의 사람 나라. 자, 이재명 지지자와의 모임. 오늘 2시, 오후 5시, 여의도역, 9호선 여의도역에서 국회의사당이요. 죄송합니다. 9호선 여의도 다음 곳입니다. 9호선 거기서 일반으로 바꿔야 돼요. 거기서 익스프레스 타면은 특급 타면은 그냥 확 지나가 버려요. 국회의사당 안 쓰니까 반드시 여의도역에 내려서 한번 내려서 일반으로 바꿔 타고 일반 열차 타고 그 한 코스 다음이 국회의사당역이거든요. 국회의사당역에 내려서 1번 출구로 나와요. 1번 출구로 나와서 한 50m? 한 그 정도 직진하다 보면은요, 국민의당 당사가 보여요. 그 국민의당이 5층, 6층, 7층 인강이고, 3층, 4층이 아마, 저도 정확하게 3층, 4층이 이재명 캠프입니다. 바로 뒤 건물이 정의당 건물이고요. 바로 앞 건물이 민주당 건물입니다. 걔들 다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난 처음에 정의당 쪽으로 들어가서, 와, 정의당 바로 옆에 있구나. 얘들이 지금 뭔가 나중에 합당을 하거나 꿍꿍이가 있구나 하면서 딱 가서 보니까 위층에 국민의당인 거야. 헉, 국민의당하고 한 건물이네 싶은데 바로 앞에가 민주당인 거야. 아, 그래서 얘들은 뭐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모여서 아무래도 위치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오늘 5시 최상천 교수님하고의 만남을 한번 해보시기, 뭐 하실 분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요. 윤희김하고 최상천 교수하고 최인호 교수하고 한 프레임에 한번 넣어봐라. 예. 그래서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데 어떠면 그 시간이 5시로 고정되어서 제가 또 일할 시간이라서요. 근데 정말 저 생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맨날 펑크 내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딱고때가 걸려가지고 저는 참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에잉 돼지 같아. 그 전에 최상천 교수하고 저하고 한번 뵀으면은 둘이라도 이제 프레임이 한번 했으면은 좋겠는데요. 아이고, 전화를 하기가 좀 뭐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이림 씨 아시죠? 그 예쁘장한 그 연극 배우 제이림 씨, 예,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 제이림 씨의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라는데요.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예, 그분 것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나이 50, 허리 40, 게으르고 성격 까칠한 아줌마 김윤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공 와이파이를 잡았는데요. 또 언제 끊길 줄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한번 절 따라서 와보시죠. 예, 됐습니까? 예. 화면이 잠시 사람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는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워낙 저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드리 여러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제 전화가 불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 몇 개를 한번 전화를 왔는 전화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 분하고요. 지금 그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아니, 지금 전화가 온 건데. 아, 예, 지금 방송되고 있어요. 어떡하죠? 예, 아까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보세요? 예, 아, 제가 이쪽에다가 예, 그러면은, 예, 끊고 다음에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따님하고 두 분이 전화, 그, 신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해보니까, 무효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또 한번 이제 그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요.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러면 모든 것을 증거를 다 내용을 캡처를 하셨고 녹음을 하신 분이셔요.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선거가 등록되었다는 것도 캡처를 했고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것도 캡처를 했고 뭐 1번을 눌렀다 이것도 이제 다 녹음을 했고 그 다음 녹음해서 그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하는 것도 녹음을 했고 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뭐 자꾸 전화가 오니까요. 그리고 뭐 바뀌었다는 얘기도 해서 오전에 했을 때는 잘 등록이 되었다 했다가 오후에 했을 때는 없는 전화번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뭐 계시다고 하고요. 하여튼 저한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녹음 파일 종류대로 다 하고 캡처 파일을 종류대로 다 하고 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컴플레인이 홀수 번호에 집중돼요. 1666-4157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뭐 프로그램 하드웨어 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라든지 캠프에서도 별 말이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말도 없는 걸로 압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홀수번이라면 반이잖아요. 반이면 굉장히 이제 그 큰 건데, 예. 그,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전에 연락을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예, 예. 선생님이 그 모든 자료를 다 이렇게 캡처를 하셨죠? 네, 저희 딸이 제가 빨리빨리 먼저 캡처, 카톡을 예, 예. 그리고 네. 이제 녹음도 그 제대로 그 투표했다는 녹음도 되었고요. 네네네. 그런데 뭐가 좀 이렇게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십니까? 뭐가 의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예. 투표를 분명히 1번 이재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 확인 전화를 해보니까 짝수 다 눌러봐도 그러니까 홀수 짝수 다 눌러봐도 선거인 명단에 제가 없대요. 선거인 명단에서 찾을 수가 없다. 네네 찾을 수가 없네. 예, 그러니까 양쪽에 다 선거인 명단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등록했는 것도 캡처했고 네네 다 예. 했어요. 문자 그리고 저한테 다음날 선거로 문자 온 거는 다 선관위에서 왔는 문자도 캡처해 놔뒀고 그리고 저는 선거했는 것도 다 녹음을 했고 네네네 그리고 다 이제 따님하고 다 했는데 둘 다 그 선거인 명부에 없다. 라고 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저한테 이제 해서 네. 자료로 보내셨죠. 네네 카톡으로 보냈어요. 예, 네. 그 파일이 커서 안 들어가죠. 문자는 다들 그래서 카톡이라든지 메신저로 네. 많이 보내십니다. 네네. 예. 이런 분들이 홀수번에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컴플레인
컴플레인이 오늘 하루 종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호수에서? 예, 예. 이분은 뒷번호가, 그, 끝에 번호가 23이십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저 23 맞아요. 예, 그래서, 제 특징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화 끊고요. 계속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 끊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예, 그렇게 확실하게 되는 부분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짝수는 거의 별로 그게 없는데, 컴플레인이 없는데, 혼수번호는 오전에 전화했을 때, 오후에 전화했을 때 다르다. 없는 전화번호이다. 뭐, 그 다음에 뭐, 그 뭐고, 현장 투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별 문제 없다 했다가 다시 그, 명부에 없다라고 했다가 또 뭐, 선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프로그램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그램상의 명부에 없다라고 돼도 사실은 잘 투표가 되었는 거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을 한다고 하고, 캠프에서도 뭐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민주당도 여기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위탁한 그 황교안 정부의 중앙선거위원회에 그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쨌든 캠프와 이재명 그 캠프 쪽과 이재명이 뭔가 얘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게 끊길, 시작은 제가 마음대로 해도 끝나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끊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이파이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보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 상태입니다. 자, 저한테 제보 왔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남보경 씨, 저는 당원이라 따로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무효하고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리당원은 등록 안 해도 되는데 투표하려고 하니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분 제보 있었습니다. 자, 그 한민정님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상 이렇게 시간이 1시 55분에 했을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그 1시 54분 10시 16분 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멘트가 다른 겁니다. 10시 16분에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 했는데, 그게 이제 유효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1시 50분, 55분에 했을 때는 등록된 번호가 아니다. 멘트가 바뀌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분입니다. 예. 예. 10시 16분경에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다가, 그런데 그 오후에 했을 때는 그 다른 멘트가 나왔다는 말이죠. 예, 홀수 번호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등록된 번호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투표 완료라고 했는데 그 투표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또 뭐 안 된다고,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주환 씨, 이분도 저도 명부에 없다고 나와요 라고 뭐 나옵니다. 그 지금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그 이의 신청을 받고 있지요, 그죠? 그쪽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가 아시죠? 그 02 뭡니까? 그 전화번호가 02-2070-8272 02-2070-8272로 전화하셔서 뭐 그 해보시면 됩니다. 자, 박정은님 말씀입니다. 예, 조금 전에 거는 투표를 하는 중 주민번호 앞자리를 누를 때 똑바로 눌렀는데 세 번 다 번호가 뒤바뀐 번호로 멘트가 나오더니 잘못 눌렀다고 투표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민주당에 계속 항의 전화하는 중입니다.
이런 식이니까 무효가 나오죠.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부 특징이 뭡니까? 홀수 번호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홀수면 반인데. 나는 분명히 뭐 1, 2, 3 눌렀는데 누를 때 막 2, 1, 4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난 다음에 세 번 잘못 눌렀습니다. 무효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래서 지금 하는 대로 무효표가 되면은 일단은 뭐 일단 저한테 제보하면은 저한테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으니까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뭐 별로 뭐 즐겁기야 하겠어요. 캠프도 싫어하고 다 받아들이기로 했고 민주당도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거 싫어하고 다 받아들이기로 했고 중앙선관위에다 이의를 제기를 안 하기로 했던데 나 혼자 이렇게 이의 제의해서 득될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한다고 뭐 이렇게 좀 막는 분위기라서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면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또 알려야 되니까요.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지금 저한테 뭐 하루 종일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무효표다, 안 되었다, 뭐 이런 종류로 다양한데 특징은 전부 다 홀수번입니다. 하, 몰라요. 어떻게 할지. 이걸 만약에 이의 신청을 들어주면은 이의 신청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2주 정도 지나가고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2주 앞두고 다른 당은 전부 다 후보 발표 다 났는데 민주당만 안에 네 분 이러면서 맨날 뭐 그 방송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문바에서는 뭐 괜히 발목 잡는다는 둥 뭐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겁이 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듣고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99개 가진 사람은 한 개 없어도 되지만 한 개밖에 없는 사람은 그거 놓치면은 상당히 억울하니까요. 이 상황입니다. 뭐 지금 현재 8시 12분, 10시까지 1시간 48분 남았습니다. 아직 투표 주변에 안 하신 분 있으면은요, 뭐 얘기를 해 주시고, 항상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유니킴 님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투표 동료나 하라고 말을 합니다. 투표 동료는 기본이고요. 녹음까지 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물정을 잡아내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못 믿겠다 이러면서 믿을만 하면은 믿겠지만은 저 아시다시피 제가 한 30년을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래프라든지 도표에서 이렇게 어긋나는 것을 보면은 자꾸 그게 콕콕콕콕 머리를 이렇게 계속 쑤셔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세월호 같은 거를 한번 머리를 콕콕 쑤시게 하면 시작하면 얼마나 계속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나 하면은요, 그쪽에서 그 시민의 눈에 참석을 했었어요. 지난 총선에요. 그래서 시민의 눈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보통 제가 그래프를 보고, 그 다음 도표를 보고, 뭐 이런 것을, 그래서 그 확률이 분포상에서 어긋나면은, 자꾸 그걸 검증하고 싶고 이런 이제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일주일에 지지율이 5% 이상이 막 차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지지율 5%가 다하고 빼고 하는 것은
그게 뭔가 큰 사건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조작이 있거나 하지면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데 지지율의 변화가 급격한 지역이 호남 지역, 전라남북도 지역하고 국민의당인 안철수, 박영선 이런 데가 그래프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남까지 갈 수는 없고 안철수 가려고 하면은 너무 막힘이 심할 것 같고, 그래서 박영선의 거기에 뭡니까, 박영선 지역구에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왜 이렇게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한번 가봤죠. 그래서 가서 시민의 눈을 이제 참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선거가 세 등분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투표할 때가 있고요. 투표함을 사전 투표할 때, 그 다음 사전 투표함을 보관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운송하고 직접 투표했는, 당일 투표했는 것을 운송해서 모아서 개표할 때, 이렇게 투표할 때, 보관할 때, 개표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등분으로 나누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만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의 눈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은 중간에 이렇게 보관할 때만 시민의 눈이 참석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감시를 하려면 다 해야지, 저것들이 감시할 동안에만 하라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다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미 다 차서 안 된다고 하고, 투표할 때는 다 차서 안 된다고 하고, 감시할 때하고 개표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민중당인가 보기에 한 자리가 비어서 제가 그쪽에서 참관인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에 투표할 때는 감시인 자격이 없지만은 그냥 시민의 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마커 네온자 딱 하나 만들어 달고 혼자 그쪽에 이제 갔었어요. 그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투표 참관인으로 오신 분들이 뭐 와가지고 이렇게 배지를 하나씩 다 이렇게 목걸이를 하나씩 다는데 특별히 그게 없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은 새누리당 그 참관인, 누구 한 명은 더민주당 참관인, 이렇게 뭐 마크를 그냥 이렇게 그쪽에서 사람을 내 보내면은 하고, 없으면은 이제 선관위에서 그 동사무소에서 뭡니까 국가 뭐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신청을 했는 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더라고요. 전화해서 5시간 뭐 이렇게 선관위 참관하면은 일당 5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는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 있고, 그닥 뭐 막 눈에 불을 켜고 뭐 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이재명 캠프에서 갖는 그런 사람은 화장실 갔다 막 뛰어갔다가 오고 막 김밥 사가지고 막 먹으면서 이렇게 밥 먹으러 안 가고 막 이런 열정은 좀 기대하기 힘들죠.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잘 감시가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거기서 옮길 때요. 옮길 때 선관위 직원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옮기는데 맘만 먹으면은 저거 밑에 이렇게 탈부착식으로 되어가지고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쉽겠다, 만약에 안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감시하는 동안에는 밖에서만 있었어요. 그 건물 내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창문으로 망원경으로 밖에서 보라는 거죠. 그 추운데 밖에서 텐트 치고 망원경으로 이렇게 계속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좀 정의롭고 거기에 뭔가 열정을 바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개껌을 던져주더라고요. 네가 한번 여기서 개고생을 해보면서 난 이만큼 했다는 뿌듯함을 느껴라. 그래서 뭐 해도 뭐 밖에서 창문 밖에서 뭐 그림자 왔다 갔다 그리는 거 바보인. 그거 뭐 어떻게 하는데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면 뭐 그 추운데 좀 들어가면 어때서, 그 밖에서 뭐 문 밖에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밖에 창문 밖에서 망원경으로 감시하는 게 감시가 돼요? 어쨌든 거기에서부터 그 개표하는 곳까지는 좀 안전하게 갔었어요. 그 움직이는
때도 그 선관위 참가하는 사람들이 가서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았었고, 개표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많이 고장이 나서 정말 손으로 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는 건 확실합니다. 만날 여기서도 없대고 저기서도 없대고 그렇게 해서 그 하는 분들은 다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기표했는 최종적으로 이제 거기에 입력하는 부분에서요. 입력하는 것은 그 강당 모양의 단상 위에 있는데 거기는 못 올라갔어요. 제가 그쪽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못 올라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입력되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관위에서 발표했는 엑셀 파일에 수식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건데 왜 수식이 들어갔지 하면서 이유가 뭐지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했을 때 시민의 신고센터가 있었어요. 몇 번이 1577인가 했던 몇 번이 있었는데 거기를 딱 하면은 신고를 하면은 신고센터가 그 화면이 딱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면은 전화를 하면은 거기에 자기가 왜 신고를 하는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 자세한 신고 내용,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있는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선관위와 경찰이 내가 있는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허락한다는데 이렇게 사인을 해야지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하면은 선관위와 경찰이 와서 잡아가죠.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러면서. 이게 선관위하고 경찰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신고하면은 뭐 증거 인멸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녹음을 하고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시민의 눈 카톡방에, 카톡이 아니고 텔레그램 방에 올렸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 담당자 하시는 분이 자기가 홈페이지 만드는 그 후배를 믿었는데 홈페이지 만드는 분이 걔가 임의적으로 경찰하고 선관위의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경찰하고 선관위는 개인이 그렇게 막 연결하게 놔둬도 됩니까? 그 경찰하고 선관위에서 허락 아무것도 없이 내 위치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거기 연결을 했겠어요. 걔들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되었으니까 연결했는 거겠죠. 혼자서 했다 그러면은 뭐 큰일이고요. 그러면 뭐 그 국가정보기관이 더 큰일이 되겠죠. 거기서 연결되는 걸. 아, 그래서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민주당이 굳이 그 황교안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할 필요가 없었는 것 같은데, 위탁을 하면서 계속 이 공일 중간에 띄워버리더라고요.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의 책임을 미뤘고, 민주당은 다시 후보들한테 책임을 미뤘고, 후보는 민주당, 민주당은 중앙선관위. TV 토론 하지 말자, 뭐 하라, 뭐 이렇게 경선 전에 하라는 걸 네가 먼저 했고, 여기에서 뭐 사인을 했고, 이쪽이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했고, 이러면서 공을 띄우면서 결론은 우리는 TV 토론을 경선 신청하기 전에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방송에 단 한 줄의 자막도 안 했고 안 넣어줬고, 지금이 경선 기간이라는 걸 알리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걸 알리는 명함이라든지 그런 걸 돌리지도 못하게 했고, 현수막도 전국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거 기간이라는 걸 알리는 걸 막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토론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전날 문자 통보하고 주말 투표를 없애버리고 6시까지로 하고 평일 투표로 하고 하는 것도, 또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으로, 민주당은 또 후보로, 후보는 민주당, 또 이렇게 양쪽에서 니들이 뭐 먼저 우리가 촛불광장 8곳
하고 주말하고 8시까지 하기로 했지 않느냐? 니들이 뭐 이거 안 된다고 리젝했지 반대해갖고 돌려보냈지 않느냐? 하면 이쪽에서는 또 니들이 그 뭐 후보자들이 전부 다 정권을 위임받아서 사인을 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서로 공 돌렸다가 붕 떠서 뭡니까? 현장 투표를 했는 사람이 18%밖에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지금도 뭐 선관위에서 어떤 업체에다 위촉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에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뭐 이쪽은 니들이 그럴 것만 하지 왜 위촉을 했느냐. 우리 위촉했는 대로 그냥 했다.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인지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이제 공을 하면서 지금까지와 똑같이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책임을 못 질 거면은 하지를 말든지. 왜 책임도 못 질 것을 위탁을 하고 이렇게 말이 생기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저를 또 뭐 얼마나 안 좋아할지. 에이, 나는 오래 살 거예요. 정말 드럼바게 칠할 때까지 살 겁니다. 아, 난 뭐 장수 만만세 100세 이상 살 것 같아요. 아우, 누가 나 대신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이 안 하니까 기성 언론은 고사하고 뭐 팟캐스트고 뭐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는 거지 뭐.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200만 표가 사실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표잖아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이 지금 전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지지율 60%인 정당이니까요. 근데 이 200만 명의 대표성을 띄면서 수도권 56%라고요. 여기서 결론이 나는데 여기서 반띵했는 홀수분이 다 이상하다면은 이상한 사람이 한두 뭐 건이 아니고 이렇게 컴플레인 들어온다면은 이거 심각한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해서 뭐 저한테는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뭐 해가지고 정말 꼼꼼하신 분 저만 성격 까칠한 줄 알았는데요. 성격 까칠한 분들 많더라고요. 막 하나하나 다 캡처하고 하나하나 다 녹음하고 이렇게 해서 막 보내주신 분들, 예, 그분들께 아마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없는 분 없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정말 성격 까칠하게 다 녹음해서 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지금은 뭐 만약에 이재명 안 되면 너는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러면서 뭐 다들 뭐 나는 뭐 안철수, 나는 뭐 심상정, 나는 투표 안 해, 뭐 나는 문재인 이러면서 막 또 내에서 이러는데, 아유, 그건 너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누가 돼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심상정은 아니에요. 근데 별로 될 것 같지를 않잖아. 아, 누가 돼도 뭐 리스트에 오는 사람 중에서 글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세종문화회관 돌계단 위 그 서비스 플라자입니다. 제가 항상 방송하는 이쪽입니다. 예. 여기 제가 아지트 잡았습니다. 안녕. 예, 또 뵙겠습니다.